광야에 나와 있는 기분입니다. 국가대학을 졸업을 하고 약 60% 이상이 개업을 합니다. 그런데 참 그걸 하기 싫었어요. 지루하다. 그럴 수 있겠다. 때는 뭐 철이 없을 때 아닙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강동경희대병원 방사선 종이학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의사이자 교수이고요. 주식회사 레디큐어를 창업한 정원규 대표입니다. 30여 년을 대학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렇게 스테이블한 그런 자리로 일을 하다가 최근에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고 한 8개월여 지났죠. 광야에 나와 있는 기분입니다. 굉장히 이 주변에 삭막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새로운 일을 또 계획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굉장히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. 국가대학을 졸업을 하고 약 60% 이상이 개업을 합니다. 그런데 참 그걸 하기 싫었어요. 뭐 특별히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데 지루하다. 그럴 수 있겠다. 그때는 뭐 철이 없을 때 아닙니까? 예.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원하는 과를 하지 못해서 1년 정도 쉰 적이 있는데 의사 면허증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알바로 이제 시골 병원을 간 적이 있어요. 굉장히 환자가 많은 곳이었어요.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뭐 당뇨, 고혈압, 관절염 그래서 다 이 반복 처방을 하는 환자들이었어요. 당연하지 않겠습니까? 예, 시골의 병원이니까.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이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계속 이 반복 처방을 리피트를 하면서 제가 이거를 평생을 한다. 아, 조금 이거는 맞지 않다. 예, 개업은 나하고 잘 맞지 않겠다.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예, 결국 나는 큰 병원에 대학에 좀 남고 교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. 이 방사선 종양학과의 환자분들은 암환자들 아닙니까? 많은 분들이 저를 말렸습니다. 이유는 뭐 당연하죠. 이게 개업할 수도 없는 과고 환자들 절반 이상은 다 이렇게 치료가 안 되는 그런 환자들이고 또 치료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. 자기 잘못으로 환자가 안 좋아지는 것 같다 하는. 근데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를 뭐 한 30여 년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과예요. 한 환자 하나하나가 다 챌린징. 근데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즐거움을 줬던 것 같아요.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돈은 못 벌지만 해볼 만한 일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제 2016년도에 재밌는 논문을 소개를 받았어요. 동료 교수한테. 그 논문에 보니까 치매 쥐를 방사선을 조사를 했는데 치료를 한 부위와 치료하지 않은 부위가 너무 확연하게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치료한 전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이제 제가 신기하게 보고 연구재단의 그 조그만한 과제를 지원을 해서 이 기초 연구를 제가 시작을 한 거죠. 그런데 자꾸 재밌는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런 연구들을 이렇게 해오다가 재작년 정도인가요? 논문만 해서 이거를 끝내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. 뭔가 이거를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?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으로 한번 가보자. 그렇게 해서 창업을 했던 것 같아요. 작년에 10월에 저희가 창업을 했고 서울 바이오 허브에 지금 본사가 입점이 돼 있고요. 지금 직원은 저 포함으로 해서 아직 4명입니다. 우리 주식회사 레디큐어는 저선량 방사선 치료 장비를 개발하고 그 장비로부터 의료 정보를 전달을 해서 환자 치료를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회사이고요.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들의 인지기능 개선에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. 한 번은 한 학생이 저에게 의료인으로 사는 거에 대한 이 앞날에 대한 비전, 미래가 밝냐,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. 저녁 회식
교육을 하면서 뭐 많은 분들이 어둡다 그러죠. 너무너무 여러 가지 규제도 많고 먹고 살기 힘들다. 근데 그 질문을 하는 학생한테 웃으면서 의료인의 앞날이 밝다 그랬어요. 좀 당황하더라고요, 이 친구가. 그런데 저에게 단서라는 게 있는데 지금처럼 많은 수의 이 의대생들이 자기가 개업하고 뭐 또 이렇게 또 대학에 남고 굉장히 좁은 영역으로만 생각하면 어둡습니다.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요. 의사들은 계속 나오고 소위 이제 잠재적인 환자의 시장 있죠. 예전에는 환자분들의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. 그러니까 의사를 많이 찾아요. 병에 쉽게 걸린다 이겁니다.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. 뭐 이를테면 COVID-19으로 의사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과 중에 하나가 이비인후과인데 이분들의 그 고민이 감기 환자가 없다는 거예요. 이유는 다들 아시죠? 마스크를 하고 다니니까 없어요. 그러니까 개인 위생을 굉장히 요즘에는 잘 챙깁니다. 그리고 얼마나 이 기능성 보조식품들이 많습니까?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? 일반 개원이 분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. 자주 병을 찾지 않아요. 그러면 의료인들은 뭘 해야 되느냐? 지금처럼 계속 1차 질환 하려고 돈을 벌려고 개원을 할 게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야 돼요, 우리가.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의대생들이 이제는 졸업을 해서 환자를 볼 뿐더러 우리나라의 경제, 또 의료계 쪽, 뭐 제약이든 바이오든 의료기기든 굉장히 지금보다 한 10배 이상은 활발하게 진출을 해야 돼요. 어려운 일이죠.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나라의 앞날이 그분들에게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젊은 후배분들이 그런 도전의식을 갖기를 바라요. 그리고 이 큰 능력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. 그런 우수한 그런 달란트를 선용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창업을 권유하는 바입니다. 장점은 사실은 굉장히 많죠. 굉장히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거가 의료기기를 쓴 엔드 유저 입장 아닙니까? 가장 엔드 유저의 친숙한 그런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사용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 의료인이 아닌 분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스매칭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의사 출신의 창업자가 여기에 연관된 일을 한다. 뭐 그게 제약이든 이런 의료기기든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주식회사 레디큐어가 이런 어떤 기업의 사회적 그런 책임감, 우리가 기업이 꼭 해야 될 일들 뭐 이런 것들도 다 고민을 하면서 또 국가에 꼭 있어야 될 그런 기업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